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도중 예기치 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모세에게 갑자기 병이 생겨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을 것이라고 하고, 혹자는 칼을 든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다고 하며, 모세에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다고도 하지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그저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만 알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모세는 아마도 영문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25절을 보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모세가 장자인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마지막 관문으로 터치하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에 와서 낳은 아들을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할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는 히브리인들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에 애굽 문화에 세뇌되어서 할례 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히브리인이지만 미디안에 와서 특별히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았고 그저 도망자로, 목자로 인식하며 40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할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할례를 경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할례 의식이 의무적이었으며 전통이었습니다. 모세가 할례를 경시한 것은 아마도 애굽에서 히브리 동족들의 배신에 대한 상처가 아닐까 합니다. 모세의 히브리인화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받은 상처, 애굽 문명의 세뇌화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할례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아마도 아들들에게 할례를 권했을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관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추측해 볼때 모세가 아들들의 할례를 반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즉시 날카로운 돌을 가져다 장남의 양피를 베어 던지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이때 십보라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피난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십보라의 이 말이 원망의 말일까요? 아니면 감사의 말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원망의 말처럼 들립니다. 피를 보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남편이란 뜻 같습니다. 할례를 행한 아들이 장자 게르솜인지 차자 에벤에셀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자 게르솜일 것이라는 추측을 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 장자를 벌하시는 재앙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 게르솜의 피가 모세의 생명을 구했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히브리인 장자의 생명을 구했고, 애굽 장자의 생명을 벌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원래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어느 정도 큰 상태였을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은 아기가 고통을 적게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원망의 말로 피난편이라고 했을까요? 요나단의 탈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십보라는 찬양을 드리며 말했다. 할례 피는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나의 남편을 죽이는 천사에게서 구원하였도다. 할례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 온전해졌고, 비로소 믿음의 조상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증표인 할례로 인쳐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아닌 자신의 아들의 할례,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쳐져야 할 할례를 모세는 목숨을 걸고 인증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는 무엇인가요? 피뿌림이며 구원이며 세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고 탐욕과 욕심에 대해서 죽고 진리와 거룩에 대하여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곧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끝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한 완전한 세례로 인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대한 구원의 시작과 끝인 할례를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훗날 그 할례가 변화산상에서 함께 거닐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구속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